지난 한 주 동안 네티즌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화제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먼저 5위입니다. 배우 차승원 씨가 아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차승원 씨는 아들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그는 아버지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고백했는데요. 지난 3일 차승원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진위 여부를 떠나 배우이기 이전에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차승원 씨 아들은 미성년자인 여성을 강금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현재 사건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차승원 씨의 아들은 프로게이머로 활동, 게임팬들 사이에서는 유명인물인데요. 지난 3월 대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3개월 뒤 팀에서 방출되기도 했습니다. 쉬쉬하기보단 숨김없이 아들에 관한 사건을 솔직히 밝힌 차승원 씨. 팬들은 그의 심경 고백에 응원과 격려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이번 사건의 명확한 진실이 밝혀진 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동갑내기 배우 이상엽 씨와 공현주 씨가 공개 열애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6일 공현주 씨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열애 중이라며 만난 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됐다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은 연예계 선후배로 만나 중국 진출을 돕는 과정에서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열애설이 불거진 뒤 공현주 씨는 이상엽 씨와는 편한 친구 사이로 지내오다 자연스레 이성으로 호감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열애 소식에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예쁜 사랑하길 바란다는 응원의 글을 남기기도 했답니다. 이상엽 공현주 커플 행복한 열애 소식에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소식 들려주길 바라볼게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에 무서운 속도로 탑승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영화 개봉 8일간 무려 450만 명이 탑승했는데요. 설국열차는 개봉 8일 만인 지난 7일 36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 누적 관객 수 45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단 기간 관객 동원을 기록한 설국열차. 한국 영화 흥행 1, 2위 작품인 괴물과 도둑들은 450만 관객을 넘는데 각각 10일과 9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한국 영화 역사상 최대 규모인 430억 원을 들여 만들었는데요. 개봉 전 세계 167개국에 선판매되면서 제작비의 절반을 걷어들였다고 하죠.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1000만 관객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설국열차가 한국 최다 관객 동원 영화가 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죠. 걸그룹 원더걸스의 전 멤버였던 선미 씨가 솔로 가수로서 컴백한다는 소식인데요. 가수 박진영 씨가 13년 만에 안무와 의상, 뮤직비디오 등을 프로듀싱하는 여성 솔로 가수로 나선다고 합니다. 2007년 원더걸스 멤버로 데뷔, 음악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선미 씨. 2010년 학업을 이유로 그룹에서 탈퇴하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었죠. 이후 선미 씨는 원더걸스 탈퇴 후에도 JYP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신분으로 연습을 지속해왔다고 합니다. 그녀의 컴백 소식에 네티즌들은 선미 씨가 원더걸스 멤버로 합류해 다시 활동하지 않을까 기대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선미 씨는 이달 중순 솔로로 데뷔 첫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3년 7개월 만에 가요계로 복귀하는 선미 씨. 과연 그녀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지 기대해봐도 좋겠죠? 또 한 쌍의 커플이 연예계의 핑크빛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배우 강경준 씨와 장신용 씨, 두 사람이 5개월째 열애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7일 한 연예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3월부터 교제 중으로 드라마 가식곳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측근에 따르면 강경준 씨가 한 차례 이혼의 아픔을 겪은 장신용 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면서 사랑의 감정을 키워나갔다고 하죠.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서로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강경준 씨는 드라마 종영 후 SNS에 소중한 인연이 생긴 작품이었다라는 글을 남겨 열애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연예계 행복한 한 쌍의 스타 커플로 탄생한 강경준, 장신영 커플. 앞으로도 예쁜 사랑 이어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연예 뉴스였습니다.